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돈 많이 버는 개발자 선택지 관리가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노바 졸업생들을 보면 이제 뭐 팀노바가 한 7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졸업생들의 소식이 종종 들려요. 그래서 최근에 인터뷰한 거 보시면 되고 이제 그런 걸 제가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가 졸업생들을 보다 보면 좀더 강조해야 되는 거, 졸업생들의 피드백을 듣고 좀더 강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이제 많이 수정이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커리큘럼이 조금 더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큰 틀은 늘 비슷해요. 늘 비슷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훈련들을 통해서 이제 남들이 쉽게 갈수 없거나 또는 아예 그런 걸 본 적도 없는 이런 선택지를 제공하는 게 이제 팀노바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신입인데 중소기업에 뭐 4,500, 5,000 정도 되는 그 사이의 연봉을 진짜 갈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선택지들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한은 잘될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선택지를 하느냐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개발자의 인생이라는 거는 정말 복잡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아시면 개발자로 성장해 나가시는데 머릿속에 세계관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머릿속 세계관, 그 개발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말 모든 게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뭇잎을 볼때 엽록소를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나뭇잎들이 모여서 구성해 놓은, 이루어진 그 나무의 형태를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거는 어떤 전문 기술을 가지거나 전문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의 본질을 어떻게 꿰뚫느냐, 나름대로 방식대로 꿰뚫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의 특성을 기반으로 깔고 우리가 이런 다양한 선택지에 대해서 좀더 세분화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부자가 될수 있다. 뭐 부자라기보다는 좋은 개발자가 될수 있다. 좋은 개발자가 또 돈을 많이 버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버니까 그냥 제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무튼 이런 논리로 한번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이제 수업 중에 자본주의와 개발자란 주제로 현재 시장 상황을 함께 해석하는 수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토론을 할 때도 있고 학생들의 의견들을 많이 물어보고 또는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도 얘기를 해주고, 마치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이제 자식들을 교육을 하겠죠. 또는 저 같은 경우는 조카가 되겠죠. 그래서 조카들을 교육을 하면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안위를 정말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위험 요소들이 오는 걸 싫어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사랑해야 되는 게 일반적인 보편적인 정서지만 실제로 제가 소중한 사람들한테는 아, 저 사람 너무 불량하고 저 사람 너무 위험해 보이니까 또는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막 불량한 행동들을 많이 한다든지 하는 친구들을 곁에 가지 말라고 하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이제 차별이나 이런 것들, 차등을 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실제 현실과 우리 사회의 보편적으로 하는 얘기가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 저는 그런 관점으로 학생들한테 얘기해 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어떻게 보면은 이 영상으로 말하는 것보다 훨씬 적나라하고, 훨씬 어떻게 보면 그런 얘기를 그대로 하면 논쟁이 생길 수도 있을 만큼의 굉장히 강한 색채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 선택지는 이러하다라고 보여주고 그걸 강요한다기보다는 그런 선택지가 나의 논리는 이러하니 너의 논리로 너의 선택지를 얘기해 줘 볼래? 라는 관점으로 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학생들 나름대로의 관점을 키우는 그런 훈련이 되겠죠. 아무튼 좀 독특해요, 수업이. 근데 이제 일단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개발자가 돈을 벌지를 한번 정리를 해놓으면 어떤 선택지를 선택할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월급 소득, 정직원들 있죠? 뭐 기업 규모를 떠나서 이제 정직원으로 계약하는. 그래서 돈을, 월급을 받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프리랜서는 여러 개가 있어요. 기간 계약 출근형, 그리고 작품 완성형이 있는데, 소위 말해 이제 그 비정규직이라고
계약인 경우가 기간 계약 출근역이죠. 보통 모든 이제 근로계약에는 기간이라는 게 명시가 돼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정직원조차도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갱신을 하게끔 되어 있고, 물론 안 그럴 그렇게 계약서를 안 쓰면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이제 계약 기간으로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직원과 비정규직의 눈물하면서 언론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기간 계약 출근형이다. 그래서 작품을 완성하는 이런 형태는 이제 어떤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만들기로 하고 이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SI 회사나 일반 프리랜서, 저 같은 경우는 개인 프리랜서였는데 그렇게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 SI. SI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사업소득이 뭐 SI랑 이거를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거 말고도 사실 막 별의별 형태들이 있죠. 뭐 그냥 퍼블리싱만 하는 곳도 있고 뭐 관리만 하는 곳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개발자들이 좀 많이 가는 그런 큰 유형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SI 같은 경우는 이제 고객이 그 프리랜서의 어떻게 보면 사업 버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회사 버전이라고 해서 이제 고객들이 어떤 걸 만들어 달라 또는 어떤 제품을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해달라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견적을 내 가지고 그가 원하는 개발을 해주는 게 SI고, 그리고 사업소득은 이제 보통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이제 네이버나 무슨 카카오나 이런 것처럼 본인들의 서비스가 있고 그거를 발전시키는 형태가 이제 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기타 뭐 유튜브 교육 등등 뭐 여러 가지 개발자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죠. 그리고 뭐 사실 뭐 한다면 뭐 교육만 해도 사실 강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과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학교 같은데 계약하고 뭐 출강을 한다든지 뭐 등등등등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등 보통 요런 정도의 이제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한번 계산을 해보죠. 돈 많이 버는 개발자는 보통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자신이 열심히 하는 것만큼 선택지가 중요해요. 이 선택지는 단순하지도 않으며 한 방향만을 뜻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번의 선택만을 제공하지도 않는다는 걸 전제로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한 번 선택하면 그 방향을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운전할 때 보면 하다 보면은 경로를 바꿀 때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경로를 잘못 들었을 때 돌아가기도 하고 또는 그때그때 내가 아 이 방향 말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지 하면서 경로를 바꾸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기반으로 하고 이 그림을 딱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통 이제 실력과 경력에 따른 선택지의 차이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보시면은 지금 제가 1년에서 3년 차의 실력에 따른 선택 범주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 한 요 부분, 그러니까 보통 신입들이 제일 안 좋은 연봉과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이렇게 범주 안에 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실력이 좋다면 요 정도 범주 내에서 선택을 하겠죠. 뭐 기업 근데 실력이 좋은 신입들은 애초에 그냥 어나더 레벨로 선택을 하겠죠. 보통 이제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 뭐 기업의 형태 중소기업 중에서도 이제 그냥 연봉 되게 낮고 그런 파이에서 그 안에서 고르겠죠. 근데 실력 좋은 신입들은 대기업부터 해가지고 정말 수많은 기업들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도 보통 신입들이 갑자기 진짜 뭐 8년 이상의 실력이 엄청 좋은 개발자들만큼 선택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보통 팀노바 졸업생들 같은 경우는 한 보통 연봉이 요즘 4,500 이상인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보통은 한 그래도 뭐 웬만한 기업에 한 4-5년 차 정도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소기업에 그래서 한 요 정도 선택지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경력에 따라서 이 선택지가 아예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공부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공부를 하게 되듯이 각자 이 선택지가 달라요. 그래서 그 보통 4년, 7년 차 왜 이 경력을 기준으로 삼았냐면 경력이 절대적이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경력이 이 노란색 이 삼각형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경력이 4년에서 7년 차인데 신입 어설프게 시작한 애랑 크게 다르지 않은 이런 범주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지 자체가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초보자들이 잘 모르는 게 이런 경력이 많이 쌓이면 뭔가 굉장해질 줄 알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경력에 비례해서 우리가 돈을 받을 것 같지만 그게 그나마 한 3년에서 한 4, 5년 차까지는 막 얼추 맞는 듯한 느낌은 있는데요. 경력이 8년 이상 가잖아요. 이때 되면은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실 한 6년 차 되는 개발자랑 8년 차 되는 개발자랑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1년 차 개발자랑 막 3, 4년 차 개발자랑은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제로 해봐도 그래요. 애초에 숙련도가 너무 다르니까. 근데 6년이나 8년이나 뭐 10년이나 여기부터는 애초에 다 어느 정도 손은 빨라. 그리고 경험이 좀 많은 경우가 있고, 그리고 경력에 상관없이 성장을 한 정도가 달라요. 이쪽 지식 기반 산업의 특징인데, 의사들도 지식 다 보편적으로 다 되게 잘할 것 같지만 그러지도 않아요. 정말 의사들도 완전 레벨이 다른 사람들이 되게 많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몸이라는 게 정말 복잡하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전문적인 기술을 다룬 사람들. 우리 개발 쪽도 굉장히 알면 알수록 공부할 게 넘쳐나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렇게 여기다가 이거 뭐 2만 원짜리잖아요. 여기다가 항상 적어놔요. 내가 더 필요한 거 내가 지금 해야 될 것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적는 거는 약간 기술적인 얘기를 많이 적고 이 앞에 이렇게 두 개를 제가 항상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테일하게 좀 아리까리한 거좀 나중에 학생들 알려줘야 되는 것들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하고 쉽게 설명할 수 있게 정리를 보강을 해야 되는 것들을 제가 강의하면서 부족한 게 있으면 항상 적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나름대로 물론 이제 저는 개발 쪽에 이렇게 재능이 있던 개발자는 아니고 진짜 오랜 시간 동안 독학해서 저만의 노하우들을 많이 만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땐 진짜 한것 대비는 진짜 재능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단순히 개발로만 봤을 땐.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대부분 학생들이 하는 실수들을 다 해보니까 아는 거야. 너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지? 라고 하면, 오, 어떻게 하세요? 나도 옛날에 그랬어.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좋은 거 제가 다 겪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경력이 이만큼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단순히 뭐 1, 2년 그냥 개발하려고 이 직업을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이게 이제 롱런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졸라 웃긴 게 지금 만약에 그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1, 3년 차에서 제일 좋은 선택지를 잡잖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경력에 비례해서 선택지가 일로 가요. 이 4년, 7년 차 됐을 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 기간 동안 성장하는 게,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부자가 부자가 되듯이 기술을 알면 알수록 선택지가 굉장히 늘어나고, 그리고 정말 웃긴 게, 그러면은 이때 시작한 다른 색깔로 칠해야겠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때 시작한 사람이 있어. 그럼 이 사람은 3년 차에 얼마나 성장해요? 4년에서 7년 차 됐을 때한요 정도밖에 성장 못 해요. 그러면 4년에서 7년 차된 사람이 8년 차 되면 한요 정도까지밖에 성장을 못 합니다. 아, 그러면 시간만 있으면 쭉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대 한 중후반에 취업을 한다고 치면 보통 한 10년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30대 중반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30대 중반이 됐을 때 10년이 되잖아요. 뭐가 문제냐면, 좀 늦게 시작하신 분들은 뭐 40대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10년 정도가 얼추 되면, 그다음부터는 경력이 많이 중요해지지가 않아요. 10년 이상부터는 무조건 실력이야. 그러니까 이때 잔인해진다니까? 제가 이 업계 17년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딱 10년 할 때, 10년 딱 하고, 팀노바를 창업을 했죠. 그래서 많은 친구들을 교육을 하는데, 근데 그때 선택지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뭐, 교육을 해도 되고, 같이 사업하자는 대표님들도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 그지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랑 같이 하고, 저 되게 적극적으로 스카우트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 때문에 병역특례 TO 받으려고 할 정도로.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뭐, 돈을 되게 많이 버셨어요. 고졸 출신이신데, 돈을 엄청 많이 버셨어. 근데 기본적으로 돈 버는데 타고난 감각이 있으시더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옛날부터 좀 인연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살다 보니까 좀 부자들을 많이 볼 때가 좀 있네. 그 부자들이라고 해도 막 엄청난 막 그런 부자들보다는 저는 좀 약간 서민 부자 같은 느낌. 서민 부자도 아니네. 그러니까 막 그분이 제가 알기로는 재산이 200억이 넘을 거예요. 근데 그런 규모의 부자, 막 진짜 어마어마한 막 몇천억 갖고 있는 그런 부자는 아닌데. 근데 그런 부자들이 우리가 벤치마킹 하기는 참 좋아요. 왜냐면, 물론 어마어마한 돈이긴 하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서
그래도 저 정도까지는 뭔가 운이 많이 여러 번 좋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규모잖아요. 사실 그 정도 규모면. 뭐 아님 말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 좀 봤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제시한 연봉보다 두 배 줄 테니까 같이 하자고 이런 적도 있었고 사실 많았어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프리랜서로도 사실 굉장히 괜찮았거든요. 그 당시에 일은 고되고 힘들었어도 제가 진짜 돈 되게 잘 벌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프리랜서로 쭉 가는 방법이 있고 사업하자는 분들도 계셨었고 좀 전문적으로 뭘 하자 뭘 하자 뭘 하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유난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커뮤니케이션도 나쁜 편이 아니니까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걸 선택을 한 거죠. 그리고 기계현 팀장님이랑 처음에 창업할 때도 일단은 교육 사업이 바로 잘 될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후학을 양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된 상태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이펙트가 강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셨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는 저희가 그 개발 저희 창업 아이템 같은 거 개발하면서 프리랜서도 좀 하면서 제가 저희가 교육을 조금씩만 하려고 그랬는데 처음부터 이제 너무 많이 온 거죠. 이펙트가 너무 강했나 봐.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쓴 글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글을 막 썼거든요. 굉장히 그냥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대중들한테 먹히려면 글이 재밌어야 돼. 그러면은 그 느낌인 대로 그냥 막 쓰는 거죠. 진짜 그때는 이걸 진지하게 할 생각이 별로 없었어. 왜냐면 원래 교육은 제가 늘 해오던 거였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선택지가 되게 많은 거예요. 막 돈 투자한다는 사람도 많았고 또 제가 뭐 하기만 하면 아무튼 그냥 저 자체를 신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많았어요. 저랑 얘기하면은 저한테 투자하고 싶다는 분들이 저 고등학생 때부터 있었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고등학생 때부터 그런 느낌이 좀 있었나 봐. 그렇다고 하기에는 고집도 세고 그런데 아마 고집 세지 않고 좀 유한 느낌이면서 뭐 이렇게 했으면은 좀 달라졌을까 인생이. 근데 제가 이제 투자를 이렇게 되게 이제 엄청나게 큰 투자를 받아 오신 어떤 대표님이 어떤 때 이거 되게 쓸데없는 얘기네. 그 저한테 팀노바 괜찮은 것 같으니까 투자 받게 해주겠다고 이런 식이 많아요. 요새 교육기관들이 이렇게 투자 같은 걸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받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서 자본 딱 대고서 그렇게 하는 경우인데 우리는 투자를 안 받거든요 외부에. 그 이유가 이 교육 스타일이 투자자 느끼면은 너무 바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단은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걸 되게 싫어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막 이런 느낌이 약간 사실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제 17년간의 프라이드일 수 있는데 프로로서 살아온 프로로서 학생들 교육하면서 가진 프라이드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개입하는 거 싫어요. 저는 이렇게 결과에 대해서 책임질 자신도 없으면서 막 그거를 개입하는 사람들 싫어하는데 아마 100%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꽤 있었어요. 그 저 프리랜서 할 때 진짜 되게 저 많이 좋아하셨고 막 그런 사람들 많았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요 티가 나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런 시나리오 잘할수록 주변에 소문이 좀 나요. 그래서 날 어디서 들었는지 어디서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 사람 나 어디서 알지? 근데 이제 어떻게 막 연락이 와 누구한테 누굴 통해서 알았는지 안 알려줘. 근데 이제 이미 그 회사 내에서 이제 개발자분들 중에 소문 났는데 그 사람 이제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거나 돈을 좀 투자를 받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제대로 만들어줄 사람이 없냐 나 이거 진지하게 생각한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생각보다 돈은 끌어올 줄 아는데 기술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요새 쿠팡 같은 거 보면 아시겠지만 기술력이 그 회사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 개발자들이 어떤 개발자들이 주축으로 있느냐가 그 회사의 굉장히 중요한 투자의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진짜 개발 투자 이렇게 스타트업 투자나 엔젤 투자자들 만나러 가면요 이제 그 사람들이 컨택을 할 때 보통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렇게 딱 보고서 너네 개발자 어떤 사람들이야? 너네 팀 구성원 어때? 이래가지고 팀원 구성들의 학력부터 해가지고 또는 사람 경력 뭐 이런 창업 경험 뭐 이런 거 다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을 보고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흐리멍텅하게 살고 그냥 대충대충 해가지고 회사 일단 대충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이제 선배가 알려주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시작하면은 그 선배한테 기대받자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선배들도 그 사람들도 여러분들처럼 아니라면은 똑같이 아니라는 사람들끼리 별로 안 좋은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심지를 가져야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새로운 분야들 제가 이제
그 학생들 좀 옷 좀 만들어주고 싶어가지고, 학생들 옷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모르지. 아, 그 학생들이 아니고, 나 헛소리하고 있어. 옷 같은 거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조금 알아보고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공부가 필요하겠더라고요. 뭐 어떤 뭐 소재가 좋고 또는 이게 공정이 어떻게 되고 이게 퀄리티 좋은 이렇게 그런 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전문가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면 아는 만큼 또 이제 그 돈을 줄인다거나 생산 단가를 아니면 같은 돈으로 했을 때 훨씬 좋은 퀄리티를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느 분야, 그러니까 하다못해 정말 단순한 그 하나의 분야만 해도 그렇게 디테일드, 우리가 옷은 그냥 보편적으로 그냥 입고 다니는 건데도 단순하다 생각을 했는데 너무 경우의 수가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 이거지. 근데 개발 같은 경우는 훨씬 어떻게 보면은 미리 공부를 오래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또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 진짜 잘하는 개발자가 되면 몸값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우리 학생들한테도 늘 얘기하지만 이제 그냥 자기가 잘하면은 이쪽에서는 그냥 먹고 사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잘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극소수만 그런 경지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10년에도 그냥 이런 데서 노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을 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근데 보면은 이상하게 연봉은 되게 낮고, 이상하게 경력 대비 뭐, 그냥 그런 거 같아. 근데 그런 거 보면서 개발자는 역시 올해 해도 안 좋아도 담배 뻑뻑 피면서 이제 개발자는 원래 이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직업이야. 내 자식한테 추천하지 않아. 막 이런 선배들도 보고 그랬는데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양성에는 친구들이 엄청나게 빠른 시일 내에 고연봉으로 가고 있고 그런 거를 이제 다 지켜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정말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되게 저 말고도 근데 제가 예전에 그 팀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제가 좀 이 사람 잘하네 똑똑하네 하는 사람들 보면은 대부분은 다 되게 돈 많이 벌어요. 저 병역특례가 저 때는 현역만 하던 때라서 현역만 한 게 아니고 보충역도 하긴 했었는데 그땐 일반 대학생들 중에서 똑똑한 애들이 많았거든. 정확하게 말하면 준비가 잘 된 친구들이 병역특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만난 친구들 중에 평타 이상 안 친 애들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한테 수요가 몰려요. 그 왜 그러냐면 같은 걸 설계를 해도 그 사람들이 설계를 했을 때 현실적이고 그 사람들이 회의에 들어왔을 때 선택하는 기술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고 단순히 그냥 막 트렌드라고 기술 선택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레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레벨에 대하면 개발 생산성이 뛰어나지고 유지부가 잘 되고 빨리 끝나서 버그가 없어요. 그래서 고생산성은 결국엔 돈이라는 결론으로 나오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이제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선택지를 높이려면 결론은 뭐냐? 실력이라는 거지. 실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그러니까 이 실력이 없으면 개발자는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도 몰라. 우물한 개구리인 거야. 우물안에서 내가 잘 살고 있나 그렇지 않나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물론 저보다 더 높은 경지에 있는 개발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 분들이 보는 그런 파이가 아예 다른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개발을 하는 그리고 특히나 저는 프리랜서였으니까 이제 고객들이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빠른 개발을 선호를 했는데 딱 그때 그 시점에 따라서 만약에 고도화가 필요하면 그때는 프레임워크도 많이 써주고 디자인 패턴도 적용을 해서 개발을 해준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때 좀 맞춰주는 개발을 좀 하긴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실력이 좋아지면 그 실력도 사실 굉장히 세분화돼야 돼요. 이게 정말 이제 뭐 하나 디테일하게 파고든 실력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냥 되게 빨리 만들어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최적화가 막 엄청 좋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실력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말하는 결론은 그 선택지가 매번 이렇게 세분화돼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내가 파이를 어떻게 키우냐가 핵심이고 그리고 아까 말한 다양한 선택지를 그 경력 대비가
괜찮을 때 그런 제안들이 온다는 거죠. 막 경력 신입인데 나랑 창업할래?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는데, 예를 들어서 실력 좋은 3년 차에서 5, 6년 차 사이는 그런 제안 꽤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졸업생들도 그런 제안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했고, 그래서 실제로 창업팀을 하거나 자기가 창업을 하려는 친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인터뷰 같은 거뭐 보셔도 되지만, 뭐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근데 이거는 예견됐던 거예요. 예전부터 제가 교육할 때부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교육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애초에 나름대로 그 프리랜서로서 나름 정상을 찍고 그 상태에서 창업을 한 이유가 여기 있죠. 이 정도의 시야 정도가 있다면 충분히 학생들을 그렇게 키워내줄 수 있겠구나는 확신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느냐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 교육기관에 어떤 아웃풋을 내고 있느냐까지 객관적으로 굉장히 까다롭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비자가 똑똑하고 까다로운 시장이 발전하는 거예요. 요새 화장품 같은 거 전성분 표시 하나하나 보면서, 아니면 전성분 자체에 대해서 뭐 알러지 반응을 일으킨다거나 피부에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걸 리뷰해주는 유튜버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러면서 화장품 판도가 바뀌었어요, 아예. 근데 독일 국민들이 까다롭고, 독일 국민들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의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그걸 전 세계에 높은 경쟁력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건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한 그 국민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재밌어요. 이태리만 가도 제가 지금 못 가지만, 그 예전에 막 와인 하나 사려고 하면 안 되는 영어로 열심히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프라이드가 굉장해요. 와인에 대한 프라이드, 뭐 가죽 공예에 대한 프라이드, 이런 거 들으면서 아 존나 멋있다 이러면서 제가 감탄을 했었거든요. 유럽을 그래도 많이 간 편인데 놀러. 근데 이제 가면은 이제 그런 프라이드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아 굉장히 이런 소비 수준이 높구나. 그러니까 그 소비자가 까다로우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우리나라 김치 한번 보세요. 김치도 보면은 나름 브랜드가 있는 기업들은 전성분을 거의 국산으로 쓰려고 해요. 좀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김치는 국내산이다라는 인식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김치 하나 이렇게 마트에서 사려고 보면은 일반적으로 좀 가격대가 있는 김치, 국산으로 재료를 한 그런 김치가 매이적이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 소비나 한국 음식 소비에서 특히나 김치에 관련된 이제 퀄리티를 굉장히 따진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과자나 이런 걸 먹을 때 팜유 아니면은 뭐그뭐 마가린, 쇼트닝 막 이런 것들이 넣은 이제 그런 그아 이걸 뭐라 그러지? 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이런 것들 아무튼 먹으면은 그 안에 이제 튀기는 기름들이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그 가공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3, 아까 갑자기 건강상식 얘기가 나. 그러니까 오메가3 같은 거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가, 그 기름이 안 좋은 기름을 우리가 가공식품 같은 거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 오메가3와 오메가6 그리고 오메가9 이 지방산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비율을 좀 맞춰준다거나 그 어떤 안 좋은 기름들을 먹었을 때 그걸 좀 이렇게 좋게 해주는 역할을 좀 하거든요. 물론 디테일하게 얘기하면은 뭐 정말 타고난 이제 유전자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그런 거 관심 많아서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소비하는 사람들이 까다롭지 않은 시장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에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수준이 높으면 좀 비싸더라도 같이 소비를 할 수가 있죠. 예전만 해도 옷이 굉장히 저렴하면 많이 팔렸는데, 개발자도 그래요. 처음에 채용할 때 저렴하면은 그냥 이 사람이 좋은가 보다 많이 썼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학력만 단순히 보고 많이 쓰기도 했어요. 너뭐 서울대 나왔으니 똑똑할 거다 생각해서 쓰는데, 막상 개발 아웃풋이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고졸인데 저 사람 잘하네, 이런 개발 쪽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그런 테스트에서도 블라인드 테스트가 나온다든지 오로지 실력만 보겠다든지 하는 기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있어서 물론 여러분들이 좋은 학교 나오든지 전공자면 조금 유리할 수 있어도 그렇게까지 절대적이진 않아요. 특히나 경력이 8년, 10년 이상이 갔을 때는 그냥 존나 잘하면 돼요. 물론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문제은행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 거기 독학사? 독학사 같은 거를 해서라도, 아니면 디지털 대학을 나오더라도 온라인 인터넷 대학을 나오더라도 학사까지는 그냥 가지고 있는 거, 그게 좀그 그냥 내 정신 건강에 좀 좋은 거 아닐까라는, 괜히 이렇게 안 좋은 대우를 받았을 때 내가 학력 때문에 그러나 이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해도 되거든요. 학사까지는 객관적으로
객관적인 학사라는 걸 땄을 때 그게 나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보다 절대적으로 실력이 우위에 있어요. 근데 요즘 이게 이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고, 그러니까 뭐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실력이 존나 좋으면 모든 기업에서 날 좋아한다 이런 생각하는데, 보통 실력에 따른 높은 연봉을 부르기 때문에 모든 기업에서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캐시미어로 만든 옷이 뭐 좋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존나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니트를 그냥 뭐 2만원 3만원이면 살 수 있는데 면으로 만든 거면, 근데 캐시미어로 만든 거는 제대로 된 거 하면 뭐 3,40만원 4,50만원 로로피아나 이런 원단으로 만든 건 되게 비싸거든. 그럼 막 50만원 이렇게 써요. 근데 그 원단이 좋다는 건 다 알지. 맞아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살 수 있는 소비시장이 형성되어 있냐가 핵심이죠. 근데 그 캐시미어가 엄청 좋다라는 거, 이거에 이 정도 돈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는 걸 아는 소비자들이 있는 시장이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팀노바에 관련해서 안 좋은 얘기들을 듣는다거나 이럴 때 항상 제가 이런 어떤 얘기를 주로 하냐면, 아, 아직은 그 정도로 성숙한 시장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뭔가 잘한 사람 있으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정당한 인정과 그런 것들을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전반적으로 공공의 적이 돼서 너무 잘하니까 문제가 되고, 그 정말 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팩트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라는 팩트나 증거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아몰랑 하고서 절대 사과 안 하고 이런 식의 이런 커뮤니티 시장이 그렇게 성숙한 시장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보면서 아직까진 멀었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그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창업할 때도 정말 이 사람들이 이런 교육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가공식품이 굉장히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좋은 기름으로 못 만들어. 원래는 버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팜유나 뭐 야자유, 맛도 좋아, 심지어 라면 맛 좋잖아요. 근데 저렴하고 맛도 좋은데 사실은 좋은 기름을 쓰진 않거든요. 굉장히 그 별로 좋은 기름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또 맛이 좋아. 그리고 발연점이 높아서 또 이게 높은 데서, 그러니까 발연점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연기가 될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해야 되죠? 그 발연점이 보통 넘어서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요, 보통은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아보카도 오일을 먹는 걸 추천하는데 뭐 환경보호 어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슈보다 일단은 인간이 먹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웬만하면 튀김이나 이런 걸 다 아보카도로 한다든지, 만약에 제가 요리를 한다 그럴 때 뭐 버터로 직접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버터도 종류가 많아요. 가공버터 말고 이제 천연버터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하고, 뭐 그거에 따라 다 달라요 좀.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런 그 소비시장 그리고 소비자 인지, 화장품 시장이 많이 그래서 좋은 성분으로 화장품 만든 게 성숙했듯이 우리는 그런 이제 소비 패턴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테일한 그런 선택지를 나눌 줄 아는 능력이 생기면 확실히 이렇게 높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세계관을 그 머릿속에 한번 그리고 나신 다음에 보시면 또 개발자 쪽이 좀 다르게 보이실 거예요. 이건 제가 저희 학생들한테 많이 제가 훈련을 시키고 많이 알려주는 거고, 그로 인해서 이 친구들이 머릿속에 그려진 거죠. 그러니까 왜 팀노바 졸업생들은 졸업하고 나서도 저렇게 성장률이 높지? 왜 얘네들 되게 행복해 보이지? 뭐 그렇게 보시면 직업적으로는 행복할 거예요. 웬만한 사실 본인이 가진 경력 대비 정말 높은 연봉들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것도 결국 이런 세계관 교육의 결과죠. 근데 이런 거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알려드리는 것 걸로도 머리를 그리셔도 좋겠지만, 좀 본인 스스로도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런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세우고 그게 아 진짜 일리가 있다 막 이렇게 믿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보통 개발자 커뮤니티나 이런 이제 좀 그 좀 커뮤니티죠, 커뮤니티 같은 데들이 그렇게 부정적인 글들이 많아요. 그게 뭐 개발자는 뭐 노예다, 뭐 막 정말 힘들고 막 정말 최악의 글들이 너무 많은데, 그런 거가 또 많이 남으면 내 직업에 대한 힘도 없고 공부의 필요성도 못 느껴요. 근데 제가 단언컨대 그런 분들 중에 뭐 진짜 억울한 분들도 있겠지만 그냥 실력이 부족해서 그 이상이 잘 안 보이는 사람일 수 있어요. 진짜 우물한 개구리가 되게 딱 좋은 곳이에요, 여기가. 그러니까
제 말을 신뢰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제 말 잘 듣고 열심히 꾸준히 해서 결과 좋았다라고 저한테 간증 메일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영향 받지 마세요. 진짜 나중에 잘해지시면 정말 쓸데없는 생각이었구나라고 나중에 후회해요. 아, 내가 그때 멘탈 잡고 잘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은 멘탈을 잡으실 때요. 특히나 이런 영상 보시는 분들 초보자분들이 많아서 이제 그냥 저 믿고 제가 뭐 지금까지 뭐 7년 전에 제가 말한 비전들이 틀린 게 있습니까? 제가 옛날에 웹RTC 애들 그렇게 교육시켰는데 지금 다 줌 쓰고 있잖아요. 그거 다 웹RTC 기술로 만드는 거예요. 영상 통화가 보편적이고 홈쇼핑 막 그 스트리밍 하잖아요. 그 영상 스트리밍 기술 제가 한 7년 전부터 애초에 기획을 하던 거예요. 앞으로는 영상의 시대다. 점선 면으로 발전하듯이 이제 문자에서 이제 그 그림으로 왔고 그림에서 영상으로 간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실시간성을 강조하는 그러고 난 다음에 뭐 엑스박스 뭐 실시간으로 게임 막 중계되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설치 안 하고 막 이런 거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제가 3-4년 전에 애들 가르친 애들은 지금 꿀 빨 거예요. 근데 그래도 확실한 건 트렌드를 정확하게 저격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딱 하자고 하면 보통은 제가 지금까지 패배한 적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어떤 비전을 딱 읽는 건. 근데 이런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정보가 많이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정보를 여러분 다 습득을 하는 것보다 지금 급한 게 뭐예요?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발 쪽에 좀 더 신경을 쓰실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런 비전을 읽어주는 거나 어떤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뭐 저 말고도 훌륭하신 분들 많겠지만 그런 분들을 여러 가지 리서치해서 자기가 끌리는 사람들 얘기를 듣는 게 맞겠죠. 근데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고 실제로 제 삶이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개발자들을 관찰해서 이렇게 등급을 나눴을 때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잘한 사람들은 나중에 거의 선택지가 무한대가 돼버려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선택만 하게 되고 높은 연봉, 좋은 조건으로만 일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실력이 좋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영향을 줘야 되냐? 여러분들이 평가하는 또는 여러분들이 실력 좋은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개발자, 즉 전문가들에 의해서 이런 저 사람에 대한 저 사람 잘하는 사람이구나, 못하는 사람이구나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도 괜찮다라고 하려면 여러 가지 면에서 괜찮아야 돼요. 물론 이제 그런 사람 말고도 일반인인 뭐 사장들, 뭐 이런 사장들이나 투자자들, 이런 사람들이 봤어도 괜찮아야 되긴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력이 좋은 개발자를 일반 사장들이 본인들이 뽑아내기가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신뢰가 높은 개발자를 통해서 저분 어떠신지 좀 봐주세요. 또는, 이제 주변에서 소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가 있다. 어쨌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대충 알아들으셨으면 됐고, 오늘도 막 새벽에 찍다 보니까, 새벽이 아니지, 이제 아침이네. 아침에 찍다 보니까, 좀, 그, 새벽과 아침의 중간에 찍다 보니까 또 헛소리가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좀 길게, 찍었지만 제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